오랑의 무기사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험가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 창의 역사 시리즈 중 그 다섯 번째 이야기인 창의 역사 임진왜란에서 쓰인 창들입니다. 공지, 본 영상은 창 시리즈로 이전의 다섯 영상들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 이야기, 인류는 석기시대 때부터 수렵과 채집, 유랑을 하는데 창을 애용해왔습니다. 그러다 인류가 농사를 시작하면서 국가의 탄생으로 인해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창의 수요도 급증했죠. 그 후 철기가 시작되자 인류는 다량의 창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급증과 무기의 보급으로 인해 고대의 창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되면서 갑옷이 발달하자 창은 점차 그 인기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럽의 이야기, 동아시아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건 바로 임진왜란 당시 동아시아의 상황. 많은 인구 때문에 창의 경제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에서와는 반대로 줄곧 창을 애용해왔습니다. 물론 동아시아의 창들도 갑옷의 발달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창을 포기하기보단 개량하는 방법을 택했죠. 유럽에서는 갑옷에 대항하기 위해 창날에 도끼를 붙인 할버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창자루에 거대한 검을 붙여 공격력을 높인 월도류 무기들을 만들어냈죠. 이 월도들은 동북아 세 나라 모두에서 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창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칼이기 때문에 이들은 칼편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동아시아에서 창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들 때문이었죠. 바로 북쪽의 오랑캐들. 명나라와 조선은 끊임없이 몽골과 만주의 기마 민족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마병에게 치명적인 창의 역할이 더더욱 절실했죠. 그래서 조선, 명, 일본 이 세 나라 모두 창을 애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나라는 각자 서로 독특한 자신들만의 창을 사용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나라가 처음으로 맞붙은 전쟁인 임진왜란에서 이들은 과연 어떤 창을 사용했었을까요? 각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그 첫 번째는 임진왜란의 창, 일본. 먼저 일본의 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국시대가 되자 그야말로 창의 전성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또 창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일본은 산지가 많아 말 생산이 어려워 보병 중심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일본의 영주들은 작은 지방 단위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들을 무장시킬 돈도 인구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지의 영주들은 농민들을 대량으로 징병했고 당연히 가성비 좋고 훈련이 빠른 창으로 무장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일본의 영주들이 서로 비슷한 병종과 전술로 싸우다 보니 고대 그리스처럼 긴 창을 이용한 전술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인들도 고대 그리스처럼 장창을 들고 사각형의 대열을 이루어 싸웠죠. 다만 그리스와는 다르게 일본인들은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이 너무 길고 대형을 이루어 집단으로 싸우다 보니 조준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창날로 적을 찌르기보다는 긴 창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려치는 공과 같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장창은 그 길이가 4.4m나 되지만 날의 길이는 14c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또 기병을 끌어내리거나 적을 내려찍기 위해 창날의 양옆에 십자 형태의 날을 붙인 가마야리, 겸창을 주로 애용했죠. 이처럼 창이 애용하다 보니 일본군의 주력 무기는 사실상 조총이 아닌 창이었고 주력 부대 또한 창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진왜란에서도 일본군은 창을 애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군은 일본군의 창에 가장 많은 애를 먹었죠. 실제로 조총에 조선군이 패배했다는 것은 사극이 만들어낸 고증 오류이자 방설입니다. 아니, 애초에 대포 쏘는 사람들이 조총 보고 놀란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일본의 창들이 임진왜란에서 쓰였다는 것은 조선과 명나라도 이 창을 맞봤다는 거네요. 그럼 당시 조선과 명나라는 과연 이 일본의 창을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그건 바로 중세 동아시아의 창, 중국. 중국은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절대 창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당시 명나라군에는 아주 특이한 창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는 바로 그 창, 조선 포졸들이 들고 다니는 삼시창입니다. 에? 명나라군이 사용한 무기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웬 조선 포졸의 창?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극들이 고증 오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선 포졸들이 들고 다닌 창은 당파라고 불리는 중국의 창이었습니다. 이 창은 삼지창과 닮은 형태이지만 삼지창과는 그 목적이 다른 무기였습니다. 삼지창은 날이 3개인 창으로 농기구인 쇠스랑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찌르기 중심의 공격용 창이었죠. 그러나 당파창은 처음부터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어용 창이었습니다. 물론 당파로 찌르기 공격이 가능은 했습니다. 하지만 당파는 찌르기 공격보다는 적의 칼과 창을 막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파의 양창날은 바깥쪽으로 휘어져 적의 무기를 막았을 시 적의 무기가 양창날 사이로 흘러 그 안에 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당파는 특히 적의 장창을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당시 일본군의 주력 무기가 장창이었기 때문에 명나라와 조선군은 부대 안에 당파수를 배치해 일본군의 창을 막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극에서 포졸들이 당파를 들고 다니는 것은 완벽한 고증 오류인 것이죠. 특히 그 사극의 배경이 임진왜란 이전이면 더더욱이요. 두 번째 명나라의 창은 낭선이라고 불리는 죽창이었습니다. 낭선은 대나무의 곁가지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둔 뒤 이 곁가지에 독을 바른 철편을 붙인 창이었습니다. 뭐 얼핏 봐서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죠? 이 낭선도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낭선은 중국 남부에서 왜구들의 습격을 막아낸 창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군은 훈련이 부족한 농민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칼을 들고 다니던 왜구들의 근접 공격에 무참히 썰렸죠. 그래서 당시 명나라군은 이 왜구들의 칼을 정말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낭선이었던 것이죠. 명나라군은 왜구들의 돌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낭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특히 낭선의 곁가지에 독을 바른 철편들이 적의 근접을 막았고 이는 마치 철조망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낭선은 철편을 제외하면 오로지 대나무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작이 쉬워 쉽게 보급되었죠. 그러나 당파와 낭선, 두 창 모두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었기 때문에 이 두 창을 사용할 때는 항상 다른 근접 보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명나라는 병사들을 10명에서 한조로 만들어 운용하였는데 이들 중 두 명이 이 낭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낭선으로 적의 근접을 막았죠. 그리고 나머지 8명은 방패와 칼을 들고 낭선수를 협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명 중 한 명이라도 전사하면 나머지 병사들도 처벌했기 때문에 명나라 병사들은 협동심이 좋았다고 합니다. 오, 임진왜란 때 이런 독특한 창들이 쓰였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조선군은 이 당시 어떤 특이한 창을 썼을까요? 그건 바로 중세 동아시아의 창, 조선. 다들 명나라는 창, 일본은 칼, 조선은 활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런 말 때문에 마치 조선은 창과 칼을 잘 쓰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조선군도 의외로 다양한 창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조선군이 창을 얼마나 사용했느냐면 보병이 20%, 기병과 예비군의 40%가 창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군의 창은 삼국시대의 창을 이어받은 것이었으며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주 다양한 창들을 사용했었죠. 게다가 명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으면서 창덕후 명나라부터도 다양한 창들을 전수받았습니다. 덕분에 당시 조선군의 창이 발전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조선군에는 장창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군은 전부 길이가 3.1m라는 통일된 창 규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군에는 4m가 넘는 창은 죽창밖에 없었죠. 심지어 장창이라는 이름의 창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 길이가 3.15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군은 일본군의 장창에 꽤 고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군은 왜 장창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장창을 만들려면 길고 단단한 목재가 필요했는데 조선에서는 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을 위한 목재는 오로지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만 구할 수 있었죠. 이렇다 보니 조선에서 창은 결코 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은 참 다양한 창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의 끝에 창날을 붙인 4.2m의 죽장창, 왕의 호위대가 썼으며 수성전이나 해전에서 적을 끌어당길 때 쓰던 갈고리 달린 창, 요구창, 창끝에 낫을 달아 해전에서 적의 돛줄을 끊거나 헤엄치는 적을 찍는 겸창, 맞으면 배에 구멍이 뚫리는 조선군의 무시무시한 투창, 이두표 등이 있었습니다. 와, 조선군의 창이라고 하면 포졸들 삼지창만 있는 줄 알았지?
조상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창들을 썼을 줄은 전혀 몰랐네요. 국뽕이 차오른다. 자, 오늘은 고대의 전성기가 끝나 몰락하는 줄만 알았던 창이 화려한 변신으로 재도약하는 시기, 임진왜란 당시 쓰인 창들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길고 긴 창 시리즈는 언제쯤 끝나는? 이 아니라 창의 전성기는 대체 언제쯤 끝나는 것일까요? 사실 창의 전성기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다음 시간 창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르네상스 시기 창의 역사 편에서 계속